앞으로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가능한 그 금액이 정말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체감하는 사람들마다는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뭐 불만을 그 토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 시장의 그런 그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뭐 문제에 대한 그런 제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대출에 대한 그 규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그 가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전 이제 40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영향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직장인이 예전에는 7억 5천 4백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도입되면 6억 7천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금액으로 본다면 8천 2백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천 2백만 원. 요즘 8천 2백만 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구매력 축소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시나리오를 보면 요분 같은 경우는 한 그 직장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억 7천 7백만 원 정도 되는데 4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억 3,600만 원 정도 되죠. 4,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저가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뭐 이런 분들에게도 좀 그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구매력이 축소가 되니까. 이 목표는 사실 뚜렷한 그런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가계대출을 좀 어떤 그, 뭐, 이제, 가계대출,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증가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그 안정, 뭐, 이런 측면들도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차주에 대한 그 상환 능력, 차주에 대한 그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겠죠. 특히 뭐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그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그 리스크를 그 고려를 하면서 가상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대출 한도가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봉 1억인 사람이 요 금액대 한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4천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1년 정도의 그런 한 푼 안 쓰고 하는 그런 연봉 수준을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그 내용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이제 8월에는 이제 시행에 대해서 뭐 8월에 얘기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도권을 한정으로 해서 가상금리를 1.2% 정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1.2%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앞서서 시뮬레이션 본 것처럼 연봉 1억인 사람이 40년 주담대를 하게 되면은 7억 5천 4백만 원에서 6억 7천 2백만 원으로 되고 금액은 마이너스 8천 2백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실수요자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축소가 연봉 5천만 원이 되는 분에게 40년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대출 한도는 3억 7천 7백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소득층 실수요자에게 대출 감소, 주택 구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KB국민은행 보면은 대출기간 50년이었던 거를 30년으로 축소. 그러면 이제 금액들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되겠죠. 주택담보를 최대한 그 제한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이거 신한은행에서 지금 이제 조건부로 하게 되겠죠. 임대인들이 뭐 소유권을 이전을 하거나 선순위 채권 말소,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세시장에 자금 조달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주거 안정성에 대한 그 위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내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보면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냐라고 보면은 뭐 요 지역들은 20억 이상 대출 의존도가 좀 낮은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서울 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영향이 클 지역이 노도강 지역들 하면서 지금 대출 규제 하면서 주택가격이 최근에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회복되는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집값 회복세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들이 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서민층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택을 마련하는데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들 대비했을 때 이 지역들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하고 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가 좀 나타나면서 양극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고가 시장 같은 게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안에서 양극화 위에는 더 올라와 밑에는 축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건 있지만 필수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민층 같은 경우는 저리대출 상품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뭐 공공 부분에서 주택들을 공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유동성들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그 활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좀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요 대출 규제 규제라는 거는 부채에 대한 증가를 억제를 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 도구인 거는 맞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규제가 실수요자나 뭐 서민층들에게는 미친 영향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 봐야 되는데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리 대출 상품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